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자, 1편에 이어서 2편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2편에서는 대만에 가면 꼭 가야 될 건샵, 그리고 뭐 관광지 몇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아마 3편까지 이어질 것 같아요. 전체적인 동선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3편에서는 아재TV가 추천하는 코스, 2박 3일 기준입니다. 3박 4일이죠. 2박 3일로 할게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금, 토, 일 갔다가 월요일 날 아침에 오는 일정이기 때문에 3박 4일인데, 금, 토, 일 가서 오는 일정으로 해서 3편에는 제가 일정까지 짜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일단 그거는 3편에서 한번 기대를 하시고, 두 번째 시간은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건샵, 그리고 이 여행지는 꼭 가보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대만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바로 VFC, 뭐 GNG, 그리고 WE, 또 KJ웍스, 뭐 LCT 이런 회사들이 있죠. 근데 대부분의 회사들은 VFC의 본사 직영 매장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VFC 같은 경우는 펜타곤 서비스 센터라는 이름으로 해서 대만의 본사 직영 서비스 센터와 자기 자사의 제품들을 전시해 놓는 본사 직영 샵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샵의 위치는 더보기란에 달아드릴 거지만 타오위안 공항에서 타이페이 시티로 가는 중간에 있기 때문에 공항에서 내려서 VFC 매장을 들러서 가는 거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대만에 꼭 가신다라고 하면은 VFC 펜타곤 서비스 센터, VFC 본사 직영 매장은 꼭 한번 가오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팁 하나 들어갑니다. 만약에 VFC 제품의 부품을 살 거다, 내가 미리 산다고 생각을 하면은 가서 영어로 막 얘기를 하면은 힘들잖아요. 가시기 전에 미리 메일을 써서 내가 매달 며칠 몇 시에 너네 매장에 들릴 예정인데 이 제품들 부품 넘버를 메일로 보내서 페이팔로 결제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또 현장에 결제도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 작년에 글록 부품들 다 그런 식으로 해서 미리 구매를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현장에 가서 돈을 줄 테니까 구매를 좀 준비해줘 하면은 걔네들이 품목 리스트라고 영수증하고 이런 것들을 줄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출력해서 보여주면은 바로 그 제품에서, 그 자리에서 제품 부품을 살 수 있으니까 그거는 팁이니까 한번 꼭 체크를 하고요. 꼭 부품이 아니더라도 완제품, 내가 당일날 갔는데 본사라고 하더라도 완제품 사고 싶은 제품이 있는데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 제품 내가 언제 가서 사고 싶어, 혹시 그때 가면 살 수 있어라고 하면은 너 올 때까지 내가 준비해 줄 테니까 오면은 네 이름 얘기해, 그런 물건 내줄게, 뭐 이런 식이에요. 사실 대만 에어소프트 샵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오프라인 매장에 탁 갔을 때 내가 원하는 제품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미리 주문을 해야 되는데 그럼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VFC 매장은 꼭 들러야 됩니다. 그래서 꼭 버킷리스트 1번에 꼭 넣어두시고요. 자, 두 번째 건샵 바로 KIC죠. WE는 몰라도 KIC는 안다라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KIC 한국분들이 많이 직구를 하는 샵이고요. KIC 같은 경우는 야시장과 인근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가는 길에 야시장도 들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KIC 주변에 에어소프트 샵이 한 두세 군데가 더 있긴 해요. 그래서 가는 김에 몽창 몰아서 갈 수 있지만 꼭 가지 않아도 되는 샵들은 제가 빼버릴 거니까 그런 거는 걸러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KIC 같은 경우는 일단 비쌉니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가 그대로 봤고요. 대만의 대부분의 샵들은 DC라는 개념이 없어요. 행사하고 있는 품목 외에는 항상 정가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뭐 샵마다 약간의 편차는 있는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금액을 까주지는 않습니다. 뭐 현금 결제, 카드 결제 상관없어요. 카드 결제도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긴 해요. 하지만 대만의 샵 같은 경우는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하진 않습니다. 온라인상에 떠 있는 금액, 그보다 좀 더 싸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제가 뭐 KIC 여러 샵을 가봤지만 대만에 있는 샵 중에 가장 비싼 샵이 KIC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한테 정말 친숙하고 또 응대도 잘해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직원으로 있는 매니저 친구가 그 팔이 약간 한쪽이 없으신 분인데 그분이 정말 응대를 잘해주고 없는 부품들 다 구해줍니다. 다만 단가가 좀 비싸다는 거. 그리고 KIC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핸드건 류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리볼버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종류의 핸드건들이 많기 때문에 웬만한 제품들은 다 만져보고 또 구매를 가능하다는 장점들이 있겠죠. 다만 KRC 같은 경우는 단가가 조금 비싸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만약에 KRC에서 제품을 구매를 했다. 구매를 해서 그 사람한테 그 자리에서 바로 한국으로 좀 보내줄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해서 KRC에서 배송료만 내가 더 지불을 한다라고 하면은 한국까지 물건도 보내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KRC 같은 경우는. 다만 배송하는데 비용이 조금 비싸다라는 단점이 있으니까 그거는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건샵, 바로 KUI라는 샵입니다. 여러분들은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KUI는 직구로 판매를 하지는 않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가본 대만의 에어소프트 샵들 중에서는 가장 깔끔하고 세련된 샵이 샵이었습니다. 보통 에머슨 기어를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5.11 택티칼 제품들도 일부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 외에 여러 가지 에어소프트 건들, 뭐 GNG라든지, 뭐 KJ웍스, WE, 뭐 마루이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아모리웍스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 다양하게 판매를 하고 있고, 또뭐 우리는 구매를 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저가의 광학류들, 뭐 CQB 스코프나 뭐 대구경 스코프, RMR 이런 것들 중저가 우리가 알에서 많이 보는 제품들 있죠. 그런 것들 많이 팝니다. 다만 뭐 한국에 사서 가져올 수는 없으니까 한번 눈요깃거리로 한번 보시면 되고요. 군장류, 그러니까 에머슨 기어 군장류도 많이 파니까 참고를 하시고, 또 여기도 매장 직원이 한국 분들한테 되게 응대를 잘해주기 때문에 한번 제가 무조건 가야 되는 샵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KRC와 KUI는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가는 길에 이렇게 한번 묶어서 들리는 거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KRC와 KUI를 묶어서 같이 갈수 있는 샵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그 바로 건앤토이라는 조그만한 매장이에요. 이거는 상당히 작습니다. 에어소프트 건도 팔지만 여러 가지 피규어라든지 미니어처 이런 제품들도 팔고, 어린이용 우리나라로 치면 문방구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왜 넣었냐? 일단 대만에서 유일하게 ASG 제품을 판매하는 곳이에요. ASG EVO 시리즈, 그리고 KSC, KWA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EVO 옵션이라든지 ASG에 나오는 리볼버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 때는 무조건 이 매장 가서 구입을 하시면은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요 건앤토이 사장님이 제 친구랑 너무 닮았어요. 제 친구랑. 제, 저기, 중학교 때 불알 친구가 있는데, 걔랑 너무 닮아가지고, 항상 보면 제 친구 샵이라고 하는데, 제가 가서 엄청 많이 팔아줬어요. 그리고 사장님이 저희를 매년 오니까 아시는지, 같이 막 사면은, 여기는 좀 특이한 게 할인을 많이 해줍니다. 뭐, 짜잘한 것들 한두 개 산다고 할인을 해주지는 않겠지만, 저희는 3년, 4년째 계속 하다 보니까, 저희 오면은, 야, 걔네들 할인해줘도 돼 하면서 직원한테 얘기들까지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거렌토이 같은 경우는 그 MOA쇼에 매장도 나오니까, 앞서 설명했던 KUI도 나옵니다. VFC도 나오고 하니까, 뭐, KRC와 같은 동선에 있습니다. KUI와 있기 때문에 요세 개를 한 방에 묶어서 가는 거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는 군장샵을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직구를 할때 많이 애용하는 EB 에어소프트라는 사이트 아시죠? TMC 기어를 파는 EB 에어소프트의 직영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TMC 공식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에 보면은 EB 에어소프트 직원들이 자주 나와요. 그 여자 직원이랑 남자 직원이랑 자주 나오는데, 예전에는 큰 대로변에 있다가 작년부터 이전을 해서 조금 뒤쪽으로 가서 에어소프트 샵과 군장샵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같은 건물에 붙어 있는데 이 문이 안으로 연결이 안 되어 있고 바깥으로 나와서 이렇게 돼야 되게끔 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큰 매장에 한 군데 같이 있었는데, 그래서 TMC 기업 군장류 옷이라든지 뭐 플레이트 캐리어라든지 헬멧이라든지 이런 거 사실 분들은 무조건 한번 가보시는 거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TMC 타이페이 매장 자 주변이 우리나라로 치면은 부산으로 치면 서면, 그리고 뭐 서울로 치면은 뭐라고 해야 되지? 뭐 가로수길 좀 세련된 도로라서 맛있는 음식들이나 여행객들이 많이 오는 관광지 내에 있기 때문에 뭐 거기 갔다가 맛있는 것도 먹고 뭐 저기 망고 빙수 이런 것도 먹고 하면 좋겠죠. 그래서 TMC 기어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꼭 가보셔야 되는 샵 중에 하나라고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가 아재TV가 추천하는 에어소프트 샵의 리스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있어요. 더 있는데, 더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뭐, 내가 가고 싶은 샵이 있으면은 본인이 직접 검색을 해서, 여기는 어떤가요? 라고 댓글에 달아주시면은 제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에 리스트에 빠졌다고 해가지고 그 샵들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가보니까 대부분 중복되는 것들이 많았고, 실제로 내가 사고 싶은 제품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 볼게요. 허리케인이라고 하는 대만의 크라이텍 총판이 있습니다. 크라이텍을 판매하는, 크라이텍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매장이 있어요. 허리케인 광학도 만들어 팔고, 그 아마 매장에 가면은, 매장이란다. 저기 MOA 쇼에 가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남자분인데 덩치 좋고, 막 수염 이렇고, 온몸에 문신 나 있는 분이 있는 그 부스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그분이 사장님인데, 그 매장은 크라이텍을 사고 싶은 분이 있다라고 하면 추천을 드리겠지만, 크라이텍 제품들이 일들 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굳이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진 않고요. 또 하나가 그 모델웍스라는 제품 아시죠? MWS라든지 이런 글록류의 그 스틸 뭐 리시버라든지 이런 거 모델웍스 되게 유명합니다. 이거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델웍스 매장이 대만에 있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마루이 부품들을 살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고 하면은 뭐 제가 추천 안 드리고요. 그리고 너무 멉니다. 타이페이 시내에서 엄청 떨어져 있습니다. 외곽으로. 그러니까 부산으로 치면은 뭐 강서구 정도. 그리고 서울로 치면은 뭐 서울 시내에서 어디야? 안성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모란시장이 있는 쪽. 하여튼 뭐 하여튼 그 제 친구 사는 동네인데 그 엄청 멀어요. 아무튼 지하철 타고도 1시간 넘게 걸리고 우버 타고 택시 타도 1시간 넘게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델에서 그에게서 뺐습니다. 그거 외에도 소닉이라는 샵도 있고요. 소닉이라는 샵은 제가 추천을 왜 뺐냐면 저는 이 사장님 되게 좋아해요. 좋아는 하는데 소닉이라는 매장은 특정 제품을 사기 위해서 가는 곳이에요. 근데 그거를 사서 우리가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뺐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실제 총도 팔거든요. 그 우리가 얘기하는 실총이라고 하면은 뭐 9mm 이런 게 나가는 게 아니고 공기총 있죠. 쇠구슬 놓고 쏘는 거. 요거를 파는 매장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도 많이 팔아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그거 뭐야 그 퍼스트 스트라이크라는 뭐 군장도 좀 팔고 했는데 요즘은 여기도 너무 멉니다. 한참 멀기 때문에 택시 타도 아마 1시간 반씩 걸리기 때문에 리스트에서 뺐습니다. 샵의 소개는 한 요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MOA 행사장 가서 여러분들께 이제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행사장을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각 부스마다 패치를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 패치를 보고 막 주머니 넣고 이렇게 뭉태기로 절대 거기 가면은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물어봐요. 이거 가져가도 되냐? 그냥 모르겠으면 이거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프리기프트라고 물어보면은 오케이 오케이 가져가래요. 그러면은 한 개 이렇게 챙기면 돼요. 만약에 내가 정말 두 개 갖고 싶다라고 하면은 한 개만 살짝 가져갔다가 한 바퀴 돌고 와서 또 하나 들고 가는 그런 형태로 하십시오. 너무 막 집어가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퀄리티, 패치 퀄리티가 그렇게 높은 퀄리티는 아니에요. 그래서 한 개, 내가 쓸 한 개 정도만 줍고, 혹시나 지인을 드리겠다라고 하면은 한 바퀴 돌면서 다음에 오면은 또 하나 가져가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패치 같은 경우는 많이 있어요. 매장마다. 특히 LCT 같은 경우도 패치를 많이 주고요. 각 매장마다 자사 스티커라든지 패치를 많이 주기 때문에 이런 것도 꼭 챙기십시오.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해외 유명 유튜버들이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 1회 행사 때는 그 노브리치 아시죠? 노브리치를 봤는데 그때는 제가 그 친구가 뭐 하는 사람인지 전혀 몰랐어요. 그 친구 유튜브도 유튜브로 게임으로 했지 뭐 본격적으로 사업은 안 했는데 그때 아마 그 모드24 모디파이랑 협업해가지고 스나이퍼를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홍보차 왔는데 뭐 제가 뭐지 막 이런 생각으로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 외에 대만에 있는 에어소프트 유튜버라든지 그 되게 유명한 유튜버들 중에는 4UAD라는 유튜버 있죠. 그 친구 작년에도 봤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를 사진은 못 찍었는데 아마 그 친구도 와 있고 뭐 여러분들이 대만의 에어소프트건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해외에 있는 유튜버 뭐 이런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요. 외국인들 특히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서 많이 오니까 그런 유튜버들 보이면은 그냥 인사 한번 하면서 사진 한 장 찍자라고 하면은 분명히 찍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행사장에서 구경을 하시면서 팁을 좀 하나 마지막 진짜 꿀팁 같은 거 소개시켜 드리면은
일요일날 행사 끝나기 2시간, 3시간 전부터, 그러니까 오후 점심 먹고 나면 한 2시부터 행사장이 5시에 끝이 나요. 그러면은 이 사이에 세일을 엄청 많이 합니다. 왜냐면 걔네들도 제품 가지고 왔는데 웬만하면 팔고 행사장 덮겠죠. 그때 행사를 많이 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메이플리프, 항상 메이플리프는 끝물에 막 덤핑해요. 제가 그때 메이플리프에서 샀던 이거, 여기 있던 요. 그 이거 스톡 없이 사는 이 그 범퍼리스 볼트 케이스죠. 이 짧은 거. 요것도 그때 메이플리프에서 요 뒤에 있는 아답터까지 세트로 다 같이 샀었거든요. 요런 식으로 고 특정 시간대에 그 일요일 날 마지막 문 닫는 시간 전에 할인 행사도 많이 하니까 참고로 하시고, 또 매장에서 만약에 내가 관심 있는 제품이 있다라고 하면은 구매를 할 수 있냐 물어보십시오. 물어보면은 마지막 날은 안 되겠지만 첫째 날이나 둘째 날에 물어봤을 때,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물어보면은 내가 내일 여기 행사장에 갖다 놓을 테니까 네가 여기 와서 현금 주고 사가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대표적인 게 제가 예전에 저희 지인분이 샀는데 모디파이에서 노브리치 모드 24, 그러니까 SPS 24죠. 그러니까 에미사 스나 나왔을 때 그 노브리치 제품 각인만 안 돼 있다 뿐이지 그 OEM이잖아요, 모디파이. 그래서 그 제품을 거기서 팔았어요. 케이스하고 세트로 다 지금도 갖고 있는데 그 제품 팔았는데 거기서 구매를 했던 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에어소프트 샵에서 못 사지만 행사장에 있는 제품들을 살 수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시마 SRC, 그 아크튜러스 제품들, 이거 싸게 많이 팔아요. 그래서 행사장에서도 충분히 이 세 가지 제품들은 많이 팝니다. 제가 요번에 행사장 오픈 부스 리스트를 봤을 때 아크튜러스 파는 회사 옵니다. 오고요. SRC, 바바야가 글로 가시, 아, 그 핸드건 아시죠? 그거 파는 회사도 옵니다. 그리고 더블벨도 오더라고요. 더블벨은 WE보다 더 저가형 제품들을 많이 팔아요. 요런 제품들. 그리고 요 제품들을 많이 들어오니까 요 세 개 회사를 집중적으로 공략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크튜럭스 제품의 AK나 이런 것들 정말 생각 이상으로 싸게 파니까 한번 노려보십시오. 저는 뭐 그때 당시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많이 안 샀거든요. 그리고 또 GBL이라고 해서 MWS의 이런 튜닝용 제품들을 파는 회사들도 있는데 그 회사도 현장에서 판매를 하니까 그런 거 참고를 해가지고 조금 알짜 아이템들 한국에서 구하기 어렵다든지 직구를 할 수는 있는데 배송비가 아까워서 온 김에 살 수 있는 것들은 사가는 게 좋겠죠. 예, 그러면은 2편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3편에서 아재TV가 추천하는 동선에 대해서 한번 여행사처럼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세 번째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